저장관리를 좀 하신다고 하시던데. 알탕을 혹시 잘 주 드시나요? 응? 그래서 과거에 퇴짜 났던 여자들이 도움이 많이 되네. 와, 진짜 개판이겠다. 네. 그때 악기 아예... 들렸었다. 그때다. 운빨 로망스. 제발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오늘 또 손님이 있어요. 고양이 타로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샴고양이를 뽑은 당신은 샴고양이처럼 좀 센치한, 저희 둘째처럼 좀 센치한 너부리. 오늘 만나게 될 사람은 저랑 약간의 거리가 있어요. 한 10cm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잘 지냈나요? 오랜만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와. 엄청 귀여우시네요. 이렇게. 오, 찐이네. 되게 예쁘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근데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네. 올해 운세. 올해 운세 보시려고? 저도 알려드리려고. 콘서트를 기분 좋게 얼마 전에 끝냈거든요? 제 스케줄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 캘린더가 있어요. 아. 제 눈은 안 믿었어요. 다른 사람 스케줄을 올렸구나라고. 저도 잠깐 그렇게 생각하고 며칠 지나고 다시 봤더니 진짜로 제 스케줄이어서. 아이고, 잘 오셨고요. 운 좋은 줄 알아. 또 운 좀 띄워볼게요. 선배님 제가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아, 네. 아주 좋은 날에 태어나셨더라고요. 83년 3월 1일. 어, 맞아요. 아,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순국 선열을 기리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고. 아, 저 독립적이죠. 발을 정자에 네. 매울 열? 그 매운 민족이 한민족이잖아요. 그 정열의 그 민족. 아, 태생부터 국뽕이네 그냥. 네, 태생부터 크게 될 사람이어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83년 3월 1일에 태어난 권정렬 선배는 동그라미랑 인연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혈액형이 O형이고 네, 이름에 맞아요. 열이 들어가잖아요. 와, 여기 장난 아니네. 응, 그리고 다 맞추네. 행운의 숫자가 10이잖아요. 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안경도 동그라고. 그러네? 그러면 그 알탕을 혹시 잘 주 드시나요? 응? 잘 될 거야. 콘서트가 정말 성황리에 끝났다. 아, 네, 성황리 끝났다. 아이유 다음에 권정열이다. 아이유 선배님도 어, 아, 맞지 않나? 체조 경기장이어서. 네, 포스트 아이유. 경기장. 이렇게. 아, 제가 뒷 발자국을 따라 밟으려고 네, 네. 노력하고 있죠. 아, 그 체조의 전설이 됐잖아요. 이제 기분이 아, 어떠신가요? 전설이 됐어요. 체조의 전설은 혹시 아, 저 혼자 얘기해요. 양학선 선수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요홍철 선수. 아, 그래요? 네. 아세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네. 세대별로 그죠? 저는 그 체조 높 보면서 희열을 느껴가지고. 아, 그럼요, 느끼죠. 전 심지어 이번에. 결국 제가 설득시키지 못해서 응? 나갈이 나는 아이디어인데 체조니까 무조건 체조를 해야 된다. 어, 너무 좋은데? 인트로에서. 네. 공연 무대가 조명이 딱 들어오면 핀이 하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뛰틀이 있어요. 와. 그 제가 체조복을 입고 호락이 딱 울리면 제가 전력 질주해서 거기를 뛰틀을 제가 배운 기술로 넘는 그걸로 공연을 빠바아 이렇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거 서사도 있고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체조를 넘다. 그거를 이해를 못 해주네. 아, 이 말로 내가 설득했어. 어? 설득이 안 됐어요. 여기서 스텝들이 이제 금메달 탁 목에 걸어주면서 금메달이 반사하는 딱 그 위치에 기타가 하나 딱 올라오고 어. 내가 가서 기타 딱 집어서 딱 시작하는 거지. 그때 느낌도 나고 네, 또 국뽕이니까 네. 네. 그때 느낌도 나고 또 가면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모든 운이 다 좋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막 치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친구 네. 운이 애매하대요. 그래요? 네. 근데 보니까 맞습니다. 친구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친구 네. 몇 명 정도 있어요? 음악하는 친구 한 다섯 명? 오. 근데 음악하는 친구를 두면 좋아요? 아. 네. 딱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그 실명 거론해 줄 수 있으세요? 고영배, 이원석, 우주히피. 우주히피쌤. 이지형, 배인혁. 다섯 명의 친구들과 한판 싸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아, 버릴 수 있어요. 그죠. 따지자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힘들 건 없는데. 고영배 쌤. 고영배? 네. 힘든 건 없는데 고영배 많이 변했죠. 아, 그래요? 네, 넘떴어요. 뜨면 안 되는 스타일. 아. 안 변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변하고. 근데 고영배 쌤이 안경자잖아요. 선배님도 그 안경자로서 본인 이 조합을 마음에 들어하세요? 보통 이석훈이라고 엮였어요, 셋이. 근데 사실 오. 이석훈은 안경자가 아니죠. 걔는 막 안경 벗고 활동 겁나 잘하는데.
걔는 안경 벗은 게 더 잘생겼어요. 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이석훈. 그다음 벼죠. 아, 그렇구나. 왜? 그 안경을 공연 중에 좀 벗으셨나 봐요? 네, 처음으로. 어, 왜요?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어요. 어디서도. 어. 오랜만에 다시 또 그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준비하니까 제가 좀 후달리는 거예요. 뭐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아, 약간의 퍼폼으로. 네, 어쨌든 임팩트, 이거만한 임팩트. 아, 공연이 다, 나머지 내용이 다 별로였어도 안경 벗은 거 봤냐? 라고 그 얘기거리 하나는 되겠지 해서. 방에 모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창문도 열 수 없다. 저는 그때도 후회 많이 했어요. 왜요? 리허설 때 그거 그대로 했거든요. 했더니 저희 스태프들이 비상에 걸려가지고. 어, 그 정도예요? 네, 어떻게 파장이 있다.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 이런 분위기.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안경 벗기 전에 VCR이 7분짜리를 만들고 아. 7분 내내 그 무대 밑에서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이 정말 진땀 흘리면서 어.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근데 공연장 위치가 혹시 송파구 그 방이동에 있어요? 네, 맞아요. 송파구 방이동에 땅값이 확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안경을. 아, 그거 네, 제가 걱정했어요, 안 그래도. 잘 될 거야. 물고기 자리세요. 어, 네. 어장 관리를 좀 하신다고 하시던데. 아니, 물고기 자리라서 제가 또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당하기도 합니까, 선배님이? 당하는 쪽이었죠, 저는. 와우. 어떻게 예를 들면 저한테 먼저 호감을 표해놓고 막상 제가 좋아지면은 이미 마음이 변해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아, 많이 봤고. 근데 너무 집착했나? 와우, 진짜 집착한다고요? 나 집착 막 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 노래 제목 스토커는 어떻게 할 건데요? 스토커. 근데 집착은 좋은 거예요. 저도 집착 상당히 하고.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제 이상형은 집착 심한 사람 진짜 좋아해요. 그럼 서로 하는데. 네. 아, 서로. 와, 진짜 개판이겠다. 네. 근데 물고기 자리들이 상상력이 풍부하대요. 곡도 쓰고 가사 쓰니까. 약간의 실화 바탕으로 좀 쓰세요. 은근히 저 아니에요. 아, 그렇군. 네. 저는 완전 극 하이퍼 리얼리즘. 어, 완전. 뭔가 모티브는 얻는 경우는 많은데 실제 이야기가 음악으로 이렇게 만들 만큼 이렇게 재밌지도 않고 저는 좀 안정적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더 시간 많고 막 놀러 다니는 것도 많고 그럴 때는 막 곡으로 만들 재밌는 이야기도 막 생기겠지만 그래서 과거에 퇴짜 났던 여자들이 도움이 많이 되네. 아, 너무 많이. 가끔은 아니고. 명절마다 선물 보내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운 좋은 줄 알아. 근데 악기를 잘 다루시잖아요. 네, 그쵸. 악기를 들리셨는지. 네. 좋다, 이거 좋다. 그죠? 네, 제 스타일이. 악기. 악기, 와, 악기로 가는구나. 네. 악기 들리셨는지. 들린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 악기 들렸지. 어, 그 골반 돌릴 때 뭐죠? 네. 골반 돌리셨어요? 네? 아니, 무대 숨쉬셨어요? 돌리진 않아요, 돌리진 않아요. 골반 돌리게 하실 때 선생님 의지로 골반 돌리신 거예요? 제 의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가 알았어. 악기야. 야, 악기네. 어? 악기네. 골반에 걸려 있었네. 그러네. 아, 어쩐지. 액땜을 오늘 제대로 하고 가셔야 되겠다. 악기 빼드릴게요. 해주세요. 여기 이거 하는 거 있거든요. 아, 해주세요. 네, 이거 빼드릴게요. 빼주세요. 오늘 다 해결하러 간다, 여기서. 운빨이 좋다. 근데 약간 병약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병약미를 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최고봉이 누군지 아세요? 티모시 샬라메예요. 근데 거기는 뭘 해도 다 미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치, 맞아. 근데 병약미도 있고. 근데 선배님도 약간 비슷해요. 근육도 없고 네. 빈둥 약간 눈에 힘도 없는데 그래도 좀 잘생긴 편이고 어, 그리고 무대에서 윙크도 가끔씩 하시고 골반도 아, 돌리시고. 전 사실 병약미는 아니에요. 그래요? 난 병약미... 티모시가 진짜 병약미지. 아니야, 근데 선배님 있어요. 티모시가 한 이 정도면 선배님 한 이 정도? 오, 네, 여기...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네? 천지 차이인데요. 아, 그랬어. 네. 여기가 땅. 아, 난 땅속이구나. 네. 우리 여기 지하에 있고 이쪽쯤에 있어요. 어, 유라 완전 병약미죠. 저요? 네. 저는 병약미 아닌데. 어떤 민트요? 저요? 저 악기. 저 그냥 악기. 악기미? 네, 악기미. 약간 헤어스타일이 지금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네.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약간 주면 좋겠다는 그 예전에 우리 약간 스포츠 머리에 스크래치 살짝 넣어가지고 네. 그때 생각했어요. 네, 그거 안 돼요. 그때 악기 들렸었다. 그때다. 그때가 악기 들렸었다. 그때 미친 악기. 네, 진짜. 네. 뭐 그때는 마초였거든요. 세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 마초적으로 보이고 싶었던 생각은 없고 아, 이 기억을 다 어떻게 지울 수가 없나. 근데 그마저도 매력이 있었어요, 되게. 아, 그래요? 진짜로 오빠 수염이나 이런 건 남성성 강조하러 나왔어. 어? 진짜로? 진짜요? 큰일 났네. 점점 반대로 살고 있는데. 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저도 재활 운동 받고 했거든요. 네. 저도 재활 왜 해요? 얼굴 그 턱이 반대로 벌어져가지고. 아 진짜? 네, 이게 부정교합이라고 하나 그걸? 네. 아니. 선배님이랑 저는 근데 긍정교합인 거 아시죠? 부정 말고 긍정. 아 좋다. 네. 전 친구가 제가 하는 거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둘 다 소름 돋는 전개네요. 네, 우리 둘 다 아끼는 있지만 그래도 네. 긍정교합으로 끝마치고 있다. 다행이네요. 잘하시고 계시고요. 근데 오늘 어땠어요? 저 때문에 정신 없었죠? 아니요. 전 정신 없었어요. 오늘 저로 인해 좋은 기운을 좀 얻으셨어요? 저는 기운 좋은 저도요. 거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이 부정에서 오는 긍정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과거의 부정의 기운에 휩싸여 있었단 말이죠. 아, 맞아요. 그래서 이 누구보다 긍정적일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부정교합에서 긍정교합으로. 이거 그 매트 너무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제 골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다는 걸 처음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뭐가 하여간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 뭐가 껴있었네. 했었나 봐요. 어쩐지. 그 골반 그래도 잘 껴있는 거 네. 없애지 뭐, 말고 잘. 아니 더 안 되겠으면 구타로 올게요. 근데 이거 키링이 있는데 이게 또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뽑으셔야 돼요. 2번. 2번? 네. 유죄 인간이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어, 귀여워. 최강 골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잘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이제 골반이 아끼 트셔야 되니까. 안경 박제 최강 골반보다는 유죄 인간이. 아 그렇죠. 네. 제 정렬이 많이 쉰 것 같아요. 이제 가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 저랑 통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년에도 오세요. 네. 골반에 아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굿해야죠.